보마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롯데에서 깜짝 정말 놀란 상품이 나왔어요. 이거 보면 깜짝 까불어칠 겁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에서 유일한 롯데 종 전환 수술비가 나왔어요.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DB나 KB나 한화손해보험이나 3N5보험이 있었죠. 비싼 315로 가입에다가 무사고시에 325, 335, 345, 355로 됐잖아요. 웬일이야. 롯데는 345보험이 있잖아요. 345에서 무사고며 355. 모든 보험사가 355 최저 여기로 막차 맨 마지막에 할인 받는 게 355인데요. 이 상품을 롯데는 표준형까지, 표준제까지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처음에 유병자 보험 가입했다가 병력이 없으면 표준형 보험으로 최종 마무리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종 전환까지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중도 해지 시 해약 없이 간편해서 표준형까지 원스톱이에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6주 미만의 교사처, 그리고 2억 5천까지, 변호사도 7천만 원까지, 감액 없는 일반암, 그 최대 4번 주는 특정 부위암, 또또함이랑 비슷하죠? 2년마다 계속 주는 재진단,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업계에도 유일하게 종 전환이 출시가 되었어요. 고객님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왜 업계에서 유일하게 종 전환,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타사는 간편에서 간편으로 가입이 돼요. 325 가입됐다가 병력이 없으면 335, 345, 355, 최종 가장 저렴한 355로요. 하지만 롯데는 종전환, 간편으로 가입했다가 내가 무사고고 병력이 없으면 표준형 보험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준형 보험으로. 하지만 물론 무사고여야 돼요. 표준형 보험을 전환할 때는 당연히 표준형 보험을 전환할 때는 5년 이내 2번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승현님, 좋긴 한데 대신 가입이 까다로울까요? 아니에요. 3, 4, 5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무사고, 3, 4, 5에서 1년 이후에 무사고면 3, 5, 5. 하지만 3, 5에서 3년이 지나야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환 시점에서 보험료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만약에 40세 때 가입을 했어요. 40세 때. 근데 이때가 45세예요. 그 45세 보험료 기준이 아니고요. 처음에 가입했던 40세 기준으로 표준형 보험료로 다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3, 4, 5나 3, 5 보험으로 왜 가입하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가지 병력사항 때문에 3, 4, 5나 3, 5 보험으로 가입하잖아요. 근데 3, 4, 5에서 3, 5로 전환이 됐어요. 3, 5에서 표준형으로 전환하려면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7일 이상, 30일 이상 약복용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그 우리가 고혈압, 당뇨는 꾸준하게 약복용을 해야 되는데 표준형 보험으로 전환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때는 15% 저렴한 3, 4, 5에서 3, 5, 5 보험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롯데의 종전환의 최대 장점은 종전환 시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 가입 시점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때 내가 1년 이후에 무사고가 됐어요. 3, 5, 5가 돼서 보험료가 할인이 되겠죠. 15%. 3년 이후에 또 전환했어요. 그럼 표준형 보험으로 매우 저렴하게 종 전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이 66,000원은 40세 최초에 가입했을 때 계약 시점에서의 일단 보험료로 산출해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무사고 5년 동안 고혈압이든 당뇨든 약복용이나 7일 이상 통원 치료가 없어야 깨끗한 분들만 종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에요, 방구예요. 일단은 좀 좋게 거포장화 한 거 있는데, 물론 유병자 보험에서 표준형 보험으로 전환하는 거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국내에서 최초니까.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과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표준형 보험으로 전환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이, 이런 게 짱 우구심이 든다는 거죠. 자, 업계 유일하게 종전환 상품 가입 시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최초 가입 기준으로 완납 시 2,000원 정도, 2,100만 원 정도, 1차 전환 시 1,800만 원, 1차
1차 전환 후에 3호로 전환 시 약 283만원. 타사는 간표에서 간편으로 되지만 일단은 간표에서 표준형으로 가입이 되는 건 롯데가 처음이다. 그래서 표준형까지 한 번 더 할인받기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롯데 운전자 보험 일단 사망시에 2억 5천, 타사는 2억까지, 중상에도 2억, 똑같고요. 6주 미만 2천, 타사는 초500에서 1000만원 정도, 4주 미만시에는 700, 거의 타사랑 대동소이합니다. 어깨 누적을 안 본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롯데 운전자 보험 한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연진아,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야.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 롯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거는 메리트나 지금 다 모든 보험사가 보장이 되죠. 이거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표준체 암보장 출천. 일단은 더클린 포맨, 포우먼. 감액 없는 암진단비예요. 감액이 없다는 거죠. 거의 다 90이 이후에 100% 보장이 되는데, 롯데뿐만 아니고 이건 다 돼요. 요즘에 감액 없는 건 넘어갈게요. 큰 메리트가 이건 없으니까.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일단은 최시 항암 비용까지 모두 다 표준형으로 일반암, 특정부위암, 재진단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고고당 넘어가고요. 예, 롯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병자 보험에서 종 전화해서 표준형으로 전환이 된다. 이거 말고는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